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여섯 분의 멘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국내 최고 톱 아티스트 여러분을 여기 틱톡 스포트라이트 미디어 이벤트 현장에서 직접 뵙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멘토분들과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틱톡 스포트라이트 멘토 요청을 수락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윤도현님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사실 그 틱톡하고 저는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틱톡이라는 것을 제안을 받은 후에 앱을 다운받아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 볼수록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내가 한다고 했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제가 춤을 추는 건 아니니까요 틱톡에서 뭔가 굉장히 지금 스마트한 시대의 최전방위에 있는 이런 플랫폼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연관성을 찾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음악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디지털하고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그냥 저 스스로도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오디션 심사하는 방식도 그 전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달라서 그런 것들도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앞에 계신 유민선님도 여쭤볼게요, 같이. 네, 유민선님.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즐겨 들었었던 노래들이 틱톡 음악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오나나 댄스라든지. 그래서 사실 그 음악이 이게 무슨 음악인지 이렇게 되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틱톡에서 나온 음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15초 안에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고, 그 다음에 좀 호기심이 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이 플랫폼 자체가 아까 아까 아마추어 아티스트가 아까 18초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고 많이 인기를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매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정말 좀 매력적이었고요. 그래서, 15초를 표현되는 우주의 매력을 직접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미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여쭤볼게요. 네. 멘토를 수락하게 된 배경. 저도 사실 도현 오빠 말씀처럼 거리가 좀 먼 스타일인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문화를 좀 더 가까이 접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기존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를 한 경험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오디션 프로가 이 심사위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번 오디션은 유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꼭 우승이나 뭐 결승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는 과정에서 네, 또 다양하게 자유롭게 팬들도 생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음악을 저희도 고르게 될 것 같아서 좀 부담도 덜 하면서 네,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겠다는 매력을 느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틱톡 스포트라이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그리고 차별점은 뭐가 있을지 다이나믹 듀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일단 음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가지고 이용자분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탑10 안에 될 정도가 되면 뭐 되게 이미 유행해져 있는 영상이 될 거고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도 15초 안에 해야 되는 거 글쎄 뭐 요즘에 음악 시장 자체가 뭐 영상이 없으면 사실 의미 자체가 없어 보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음악과 영상이 15초 안에 어떤 임팩트로 다가올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장르, 뭐 힙합 음악 장르에서도 15초 안에 굉장히 캐치하고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절이 있을 때 되게 그 노래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틱톡이랑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영상과 음악들이 저희 음악 장르랑도 뭔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오다 보니까 제가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준수님께도 그 특별함과 차별점. 네, 우선 가장 특별한 점은 우선 곡 하나가 사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선 이 틱톡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그 벽을 많이 허물어줄 것 같았고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사용자분들이 같이 이 곡을 만들어가는 점이 가장 재밌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 다양한 재미있는 곡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여쭤볼게요. 먼저 윤도현님, 그 예선 50곡 중에서 최종 10곡을 선정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저는 일단 보면서 네,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 그 다이나믹교가 얘기했듯이 오직 노래만을 볼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영상을 올려서 저희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15초면 15초고 더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좀 길게 1분 미만으로 어쨌든 1분 미만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노래도 봐야 되고 또 영상을 어떻게 잘 디자인하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밴드 하는 친구들이 좀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뜬금없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범인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질문 뭐였죠? 죄송합니다. 네, 최종 10곡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하는 그 평가 계획.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곡들은 자기도 모르게 듣고 나면 귓가에 맴돌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혹은 뭔가 마음속에 깊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모두가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많은 분들의 공감대에 주로 비중을 많이 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김준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틱톡 영상만으로 이렇게 오디션을 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참신함과 창의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악의 이 1분 내 미만으로 가장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임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딱 귀에 맴돌 수 있을 만한 그 점이 가장 딱 돌면 그 점을 우선순위로 뽑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기회 돌고 또 공감대도 되고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이번 틱톡 스포트라이트 뮤지션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음악 혹은 뮤지션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 이번에 윤민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